걸어주세요. 부모님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예 회의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? 회의 못 하겠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앞에 좀 앉아주실래요? 아니 날짜가 아예 추후에도 하겠다. 오늘 한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. 간사간 논의를 한다고요? 계속 간사간 논의를 해요. 의원님들 나갈 수 있을 때 어저께 원내대표끼리 다 양당이 합의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법무부도 빼주고 다 이제 경호처도 빼고 다 뺐잖아요. 근데 대검찰청은 합의해서 넣은 건데 이거를 빼달라는 거예요. 빼달라는 이유가 뭐예요? 대검찰청이 마약과 경찰의 마약과 대검찰청의 마약 상황이 다른데 굳이 왜 넣느냐 이거예요.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마약이 이제 그 용산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하고 얘기를 했고 또 26일 날 당정회의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대검의 상황을 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넣어야 되겠다. 이제 이런 건데 저기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왜 넣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. 빼달라 안 되면.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야삼당 합의한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. 합의 안 되면 그걸 제외하고 야삼당이 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? 이제 좀 더 봐야 돼요. 그럼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. 현재까지인데 정치라는 게 또 뭐 순간에 또 합의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좀 봅시다. 이제 이거 회의 자체는 언제 다시 있어요? 그건 아직 미정인데요. 더 협의를 해봐야죠. 그럼 14시 본회의는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끼리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중에 네. 강사 다시 만나시나요? 네, 지금 좀 이따 만나야죠. 또. 계속 만나야죠. 아니, 전화해서 만나면 되죠. 아, 아직 뭐 정해진 건데. 아, 조금 전까지 만나고 왔으니까. 만나야죠. 계속 만나야죠. 뭐,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요? 근데 주호영 원대가 어제 이미 다 합의한 거 합의한 거고 사실은 주호영 대표께서 그 문안을 읽었어요. 그 대상 기관을. 근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의 상황이 또 다시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 경찰청 특수본을 그 민주당 쪽에서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힘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좀 이게 특수본하고 관계없고 경찰청 말고는 다 그런 합의가 대검찰청 말고는 다 합의됐습니다. 일단 오전에는 회의는 다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. 근데 모르겠어요. 내가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해봐야 돼요. 이거는 꼭 해야 되니까 우리도.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거를 우리가 그 대검찰청 빼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저쪽은 꼭 넣어줘야 된다. 빼야 된다. 뭐 이런 거니까 더 합의를 해봐야지. 우상호 위원장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? 응? 그 의견 전달하니까 우상호 위원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더 합의해보라는 거구나. 언제 갑자기 대검 빼달라고 요청을 들어온 거예요? 오늘입니다. 오늘 아침에. 오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